한동훈이 말하는 거 봐봐. 그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? 아, 저 뺀질이 정말 어디에다 써먹지?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. 다 요리조리 빠져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재명이 없대니까 주어가. 이재명이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서 했는데 그거를 이재명이 했다고 생각한다. 박영수, 윤석열이 했는데 이거를 그들한테 죄가 있다고 하기에는 지금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재명 네가 희생양이 되라 이 소리잖아. 그것밖에 없더라고. 그런 소리를 하려고 거기 나와가지고 그긴 시간을 쫑알쫑알쫑알쫑알 되는 거 보고서는 뻔뻔하다. 조국 때와 지금은 다른 건 뭐냐? 이미 그런 사람들의 자녀로 꽉차 있어서 그래. 이미 다 자기네들도 다 똑같은 처지야. 그러니까 정순신 아들의 그 비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거든. 그러니까 거기다 입도 못 대지. 자기는 그거보다 더 할지도 모르지. 거기에 더한 사람도 있겠지. 그러니까 다 같은 애들이라니까. 서울대는 그런 애들로 꽉차 있다. 정신병자들이지. 사이코패스.